아주 이색적인 공간이죠? 전시공원이야? 철거부대 전시공원? 전시공원입니다. 오, 이게 사람들이 네. 여기 오면 독립기념관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약간 의외로 생각하는 공간이에요. 아, 이 공간, 이 공간이요? 실내 전시공간만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야외, 그죠? 그렇죠. 근데 저게 바로 그 조선총독부 건물의 제일 위에 첨탑입니다. 예. 아하! 이 첨탑 그 위를 뜯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놨구나. 예, 예. 그 건물의 가장 상징적인 곳. 네, 아, 가장 위에 있었던. 있고, 가장 위에. 예. 나머지 이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예. 요즘 같으면 폐자재죠, 폐자재. 폐자재.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 모아서 그 건축물의 요소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한 겁니다. 약간 느낌이 방치된 느낌. 쉽게 하기에는 홀대한다라는 뜻도 되고 예, 예. 망한 나라의 잔재를 보는 느낌. 예, 예, 맞습니다. 잔재라는 표현이 맞겠다. 망국의 잔재. 이건 아마 독립기념관에서 우리가 이런 아픈 역사를 예. 재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되풀이하고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상징적인 그러게, 저희의 맞습니다. 전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대로네. 대박이다. 사실은 이 건물은 1926년에 건축된 건물인데 조선의 궁궐이 5개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시대 5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궁, 지금 법궁이 경복궁인데 경복궁의 최고의 중심 공간은 지금도 남아있는 근정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바로 앞에 건물을 딱 세워서 그렇지. 조선의 가장 핵심적인 건축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민족의 전기를 막는다. 네, 막았잖아요. 막고 나서 이 거대한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를 통치한다. 라는 의미의 건물의 정치적인 의미죠. 건물 자체가 벌써 이렇게 정치적 뉘앙스를 뿜뿜 풍기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본 자체가 나쁘잖아. 네, 그걸 건설한 이후에 1945년까지 통치하다가 이제 미군정으로 넘어왔는데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맞아. 캐치프레이즈를 낸 것이고 광복 50주년이 되어지는 95년에 이 건물을 철거하겠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이 도움을 드는 이벤트를 한 거죠.